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물리학하고 불교라는 두 개의 어려운 주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 중요한 방향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 물리학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시대가 앞으로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현재는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현대 물리학의 기본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양자 물리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자연현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그 관찰에 관한 것이 양자물리다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양자물리와 관찰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대물리 전에 물리를 우리가 고전물리라고 하죠. 그래서 고전물리에 대해서 간단한 그 과학 철학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대 물리와 관찰이라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불교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 물리학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면, 물리학을 시작을 코페르니쿠스도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우리가 다 익숙하게 들은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고전 물리학을 만든 사람은 이제 학문으로서 완전히 성립을 시킨 분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중력 법칙, 이것이 고전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20세기 전까지는 이것이 자연의 진리다, 우주의 진리다, 이렇게 거의 믿었습니다. 그리고 뉴턴 이후에 이 고전 물리학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전기에 관한 것인데, 이게 막스웰이고, 그다음에 열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스웰, 볼츠만에서 전자기 열 물리학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런 전기에 관한 것, 이런 것이 다 처음에는 고전 물리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은 뉴턴이 만든 이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에 관한 이 과학 철학의 바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대 물리학 오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선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에 대해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과학 철학적인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전 물리에서는 자연 철학이 뭐냐 하면은, 첫째, 자연현상은 객관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제멋대로 변하고 사람마다 달라서 객관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것은 과학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 물리학 이전에서는, 고전 물리학도 나오기 전에, 과학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주관과 객관이 어느 게더 믿을 만한 건지 잘, 그것도 분별이 잘안 됐었는데, 이 고전 물리학, 뉴턴의 시대가 열리면서 자연현상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보편적인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거는 이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는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을 발견하고 뉴턴의 법칙화 같은 것을 발견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중력의 법칙 하면,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자연에 있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거기도 실제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면 금광에 가서 금을 캐는 것 같은 거예요. 금광에는 금이라는 것은 그 금을 캐러 가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그 금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걸 찾는 거죠. 이런 게 실제로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 자체도 객관적인 실제고, 거기에 놓은 법칙도 실제로 있는 것이어서, 인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인간이 내가 뭐 금광을 가서 캐든 말든 금은, 금광에 금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캐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금이 생겨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게 시점이 돼서 법칙은 내가 자연현상을 관찰하려고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질 때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뉴턴이 발견한 거죠. 그 법칙은. 그럼 내가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쳐다보든 말든 관찰하든 말든 상관없이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제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관찰을 어떻게 하든 자세히 보든 안 보든 법칙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다. 이게 자연 법칙에 관한 고전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자연의 항구적이고 불변한 법칙이다. 사과가 떨어지는 법칙이 우리 인간의 관찰 활동은 무관한 거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기술적 뭐다 하면 이런 마음으로 볼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사과나무 떨어지든 말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그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기껏해야 그 법칙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하고는 이 법칙의 기원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정말로 실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개념적인 허상인가 이겁니다. 근본부터 이게 틀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20세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실이라고 서양 사람들 생각했었고 진리라고 우리들도 대부분 서양 거 배웠으니까 그냥 서양 거 우리는 배웠을 뿐이에요. 배워서 우리가 과거에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다 뭐 옛날 거고 서양에서 배운 과학의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론 자연현상은 객관적 실제고 자연법칙은 정말로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예를 들면 운동법칙이라는 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힘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법칙입니다. 뭐 이거 영어로 쓰면 F equal MA죠. 가속도와 질량이다. 얼마나 간단한 글자 단어 세 개네요. 뉴턴이 발견한 게 이 단어 세 개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걸로 달이 28과 뭐 4분의 1 동안에 한 바퀴 돈다든가 지구가 365일 걸려서 태양 주위를 돈다든가 인천 앞바다의 간만 조석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거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데도 그런 걸 다 계산하는 위력이 이 간단한 법칙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전에는 아무것도 계산을 못했죠. 인천 앞바다의 조석 간만 차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해요. 그런데 달의 운동과 이 지구의 운동과 물을 해서 계산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게 이 법칙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위력도 대단한 거죠. 간단하면서 동질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루는 우리가 이 법칙이 다 맞는 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요. 월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일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거를. 그러니까 정말로 뉴턴이 있어서 이 세계의 진리를 밝혔다. 하나님의 진리를 밝혔다. 하고 서양 사람들이 믿은 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20세기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이 법칙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계산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실제로 계산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 가속도, 질량 이런 것이 다 이 세상에 있는 실제다. 이렇게 믿었어요. 힘 여러분 느낄 수 있죠? 힘 느끼세요? 자기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죠. 힘 느끼세요? 힘 실제잖아요. 이거 물건, 무거운 거 들어 올리시려면 힘드시죠? 실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 실제다. 객관적 실제잖아요.
둘이 힘이 누가 센지도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걸 객관적 실제라고 해요. 부정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죠. 힘이라는 거 존재한다고 믿죠. 예, 이거 사과가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힘이에요. 힘의 효과잖아요. 그래서 힘은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확신하죠. 체험까지 하고 경험도 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일치 동의하니까. 이게 보편적이고 불변적 이런 거다. 그래서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게 우리들끼리 얘기다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그렇게 폭이 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먼 다른 나라 별에 가서도 정말 그럴까? 우리가 똑같이 느끼듯이 이렇게 느끼냐. 먼 별까지, 은하까지 다 생각해도 과연 힘이라는 개념이 있냐 이거죠. 힘이. 이 삼천 대천세계, 큰 세계에서 이게 돌아가는데 그때도 힘이라는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게 상대론적인 질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큰 세계를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원자 세계.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됐다고 배우셨죠? 그렇게 배우셨죠?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잖아요. 핵이 하나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림도 그리셨잖아요. 거기에 힘이라는 말이 있냐 하면 가속도란 말이야. 원자 세계를. 네?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양자 물리학이라는 책에는 힘과 가속도란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 힘과 가속도란 말을 쓰면 원자를 기술, 원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원자가 삼성전자에서 전자를 가지고 반도체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계속 이 스마트폰 쓰고 이러는 게 다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전자의 활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힘과 가속도라는 말 가지고 이 전자가 빨리 가니까 가속도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빨리 간다? 사과 떨어지듯이 얘네가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반도체 못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할 수 없어요. 힘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가속도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것이 보편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좁은 세계에서 경험한 것을, 좁은 우리의 일상 경험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 우주의 모든 현상에 성립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우주 전체의 법칙이다. 이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근본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힘은 자연에 실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경험에서만 실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힘이라는 개념 하나도 없이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물론 매우 계산적으로는 어렵겠지만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힘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편리하죠. 쉽고. 편리하고 쉬운 개념일 뿐이지 그게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힘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이해하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머리에 있는 것이 자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옛날의 고전 물리학적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극히 제한된 법칙이었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 들어오면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현대 물리학은 크게 두 개의 발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힘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개념 없이 세상을 설명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 오늘의 주제가 양자역학인데 이 양자역학을 만든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하이젠버그하고 슈뢰딩거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 이제 더욱 발전시켜서 이 두 개의 학문을 가지고 소립자론이라는 것은
양자장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물질의 근본이 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시대부터 원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2000 몇백 년 전부터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학적으로 주장을 했죠. 근데 무려 2000년이 지나서 19세기 말에 돼서야 비로소 원자라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원자가 이제 성립됩니다. 달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원자를 찾아내죠. 그래서 원자를 찾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물질의 궁극에 도달한 줄 알고 이제 원소 뭐 40개까지 찾아서 이 세상은 92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아주 대대적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끝까지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보니까 원자가 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핵과 전자로 구성되는 걸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핵을 또 보니까 핵 속에 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립자라고 해요. 그래서 소립자, 양성자, 중성자 찾고 보니까 아 드디어 이제 더 간단하게 92개가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전자 3개.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3개로 되어 있다. 3개의 궁극적 존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소립자가 이게 무한히 많은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쿼크라는 것도 찾았어요. 그래서 쿼크는 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전자 세 종류, 뭐 쿼크 몇 종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980년, 그러니까 지난 세기,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나온 상태는 뭐냐? 소립자론이 장벽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소립자론은 이 장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1980년대에 나온 이론과 실험 사실들로 현재 정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물질의 요소는 뭐냐 하면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한참 잘 발전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를 찾은 것 같이 착각됐다가 지금은 전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주론. 이거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결합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빅뱅. 태초에 지금부터 약 15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 소립자를 알아야 돼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태초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뭘 출발했다는데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면 이 소립자들의 구성 요소가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소립자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대폭발 순간을 모르고 대폭발 순간을 모르니까 소립자를 모르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주론도 소립자론도 기본적으로 현재 오리무중에 빠진 정체 상태입니다. 이론 물량은 현재 그 상태예요.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이런 물량이 1980년을 기점으로 대체 이론 물량이 지금 정체 상태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냐? 상당 기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소립자가 엄청 막 발전한 거는 우리가 물질을 작은 걸 보려니까 현미경이 필요했잖아요. 현미경보다 더 좋은 더 센 현미경, 더 센 현미경 그거를 가속기라고 그래요. 가속기, 작은 거를 보는 거는 깨서 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 깨보면 알잖아요. 구성된 걸. 더 잘 깨려면 더 강한 망치로 때려야죠. 더 잘 깨려면. 그 강한 망치가 그 강한 정도가 내는 걸 그 가속기라고 해요. 입자 가속기. 아주 강력하게 하는. 근데 그 가속기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가속기를 스위스의 전 세계 하나가 갖고 있고 그전에는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미국에서 엄청난 큰 가속기를 만들려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돈이 너무 들어가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스위스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에너지 수준에서 그 이상 지으려면 이제 점점 돈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립자라는 거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코크가 어떻게 되는지 더 보고 싶다. 더 확실히 알고 싶다. 하려면 가속기를 현재의 과학으로는 가속기를 크게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현재로는. 근데 가속기는 만들려면 돈이 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가속기 크게 만들자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미국에서 왜 중단했겠어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미국 상원이 연금이 삭감 해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요. 현재의 과학적 아이디어, 상대론과 양자역학의 아이디어 가지고 물질의 궁극기인 소립자에 더 앞으로 나가자 하면은 안 돼요. 앞으로는 뭐예요? 새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새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는 정체 상태고 물리학은 지금은 정체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말하는 것도 좀 맞지 않고 그럼 현대 물리학이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길이 없어요. 그럼 다시 현대 물리학에 우리가 양자역학을 오늘 말씀드리니까 양자역학은 다른 말로 파동역학이라고도 하죠. 이 파동역학의 핵심 원리는 불확정성 원리예요. 과학은 확실한 게 특징인데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걸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우리는 과학이 가장 확실한 거라고 하시고 지금 부처님의 말씀도 확실한 과학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유감스럽게도 과학은 불확실한 것에 바탕하고 있어요. 예. 불확실성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뭐가 옛날 생각, 자연은 실제다, 객관적인 존재다 이렇게 믿으면 불확실하다는 말이 완전히 딴 생각이에요. 그건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자연이 불확실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불확실하느냐.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원자나 핵과 소립자 같은 작은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고 이것이 응용은 전자 경우는 반도체, 요즘에 IT 기술, 나노 기술 이런 것이 다 양자역학에 바탕한 겁니다. 그리고 빛에 관해서는 레이저라든가 지금 쓰는 광통신 이런 게 전부 양자역학에 있어요. 양자역학이 없으면 이런 기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의 바탕에서 이 광통신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불확실하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불확실한 건 속도와 위치에 관한 건데 자동차가 하나 서 있으면 그 자동차의 위치와 속도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신호등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그 다음날 뭐가 날라와요? 딱지가 날라오죠. 그 신호등이라는 위치와 거기서 달린 속도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위치를 측정해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은 속도와 위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물체에. 속도와 위치,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속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경우는 속도와 위치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딱지를 받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아주 작은 원자나 전자의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죠. 전자나 원자 같은 작은 물체도 전자 보고 야 너 속도 위반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전자가 여기 반도체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 이 모든 칩 안에서 돌아가는 게 전자가 가는데 전자가 속도 위반해서 가는지 조정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전자가 가는 속도 위치를.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이놈이 내가 가라는 속도로 알맞게 그 자리를 지나가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좀 빨리 지나가는지 천천히 지나가는지 알아서 잘못 가면 고쳐주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어떤 속도로 가는지를 측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 자리를. 그러면 관찰을 해야 되냐 측정을 속도를. 불확정성 원리는 바로 그 점에 관한 거예요. 속도와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할 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을. 그 관찰에 관한 법칙이에요. 내가 이 전자의 속도와 위치를 관찰할 수 있느냐. 이거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는 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이렇게 쓰면 델타 X라는 건 위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뭐냐.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잴 수 없는 정도가 델타 X고 속도를 정확히 잴 수 없는 것이 델타 V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불확실성하고 위치의 불확실성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공식에 따르면 여러분은 다 이 정도 수학은 능숙하게 하시니까 이 속도를 정확하게 쟀다. 그러면 델타 V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V가 0이 되겠죠? 속력을 열심히 정확하게 쟀으니까. 이 공식에 가면 델타 V가 분모에 있으니까 속도를 델타 V를 제로로 잡으면 델타 X 얼마 돼요? 0으로 나눴으니까. 무한대 되죠?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게 그 법칙이에요. 불확실성 원리. 그래서 내가 이 전자의 속도를 정확히 재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돼요. 반대로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재면 얘가 어떤 속도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에게는 딱지를 떼는데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죠? 전자에다가 딱지를 떼서 빨리 지나가는 놈은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되더라 안 되는 거. 어느 한계 범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의 원리고 자연이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데 이 관찰의 불확실성이 대상의 관찰에 관한 법칙, 이것이 양자역학의 기본되는 법칙인데 이것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성립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의 바탕에서 반도체, IT, 나노, 초전도체, 레이저 이것이 다 이 법칙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실제 생활에 매우 깊이 개념을.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관찰의 불확실성. 내가 자연을 관찰하는데 불확실하다. 그것이 무슨 개념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아주 강력한 응용성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의 IT 기술은 다 여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이 현대 기술은 불확실성에 바탕하고 있다. 이거고 그 불확실성은 바로 내가 자연을 알고자 하는 데 대한 한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의 기술적인 체계를 보면은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건데 관찰에 관한 원리다. 이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고 그것을 이론화한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 개념을 이론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양자물리학입니다. 그걸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한 게 이런 핵발전이라든가 DNA라든가 여러분 DNA 요즘 생물공학 이런 게 다 양자역학의 계산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그 위에 쌓인 게 기술이다 이 말이죠. 핵심 철학, 관찰할 수 있는 양만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을 떠난 우리가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아셨죠? 우리가 우리 인간을 떠난 관찰을 떠난 어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 관찰의 법칙을 논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거의 같은 말이 상대성 이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현상 자체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고전 물리학입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뭐예요? 관찰자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이 현대 물리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말씀을 위에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그럼 관찰자라는 게 사람이냐? 사람 맞아요. 근데 사람이 뭐냐? 이게 사람의 눈이나 귀나 이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카메라가 관찰자예요. 여기가 이 자동차 속도 위반을 재는 카메라 있잖아요. 달려는. 그게 관찰자예요. 걔는 아무 생각 없죠. 예, 여기서 관찰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라는 것은 생각하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관찰자가 아니고 카메라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관찰자예요. 이 카메라에 해당하는 우리 의학이나 이런 데서 공학에서 실제로 쓰는 것이 대부분을 우리가 센서라고 그래요. 온도를 잰다든가 이런 게 다 센서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요즘은 전부 이제 인공지능 집안이 돼서 IT 기술뿐만 아니라 사물 간의 연결, 뭐 IoT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다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방 안에 밝기, 방 안에 온도, 방 안에 공기의 뭐 미세먼지 양 이런 걸 다 센서로 재는데 이 센서로 재는 것을 관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센서들의 관찰 능력의 한계,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정성. 인간에게는 뭐예요, 그게? 그게 오감입니다. 우리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센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더 있느냐? 플러스 이 센서들이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센서, 측정한 양을 정보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데 그 정보 교환 커뮤니케이션이죠. 통신, 정보의 통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기억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걸 하는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죠. 점점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하는 많은 일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체합니다. 여기까지가 관찰자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여러분,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게임을 했을 때 알파고는 자기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겠죠? 그게 뭔가 있죠? 우리가 수학을 계산하고 할 수 있는데 알파고도 우리보다 수학을 더 잘 계산해요. 실제로 많은 경우. 근데 우리는 내가 수학을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도 수학을 잘하는데 프로그램도 좀 잘하는데 이 컴퓨터가 내가 수학을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건 아니야 이거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네. 바로 그 점이겠죠. 그 셀프 컨셔스니스가 앞으로 인공지능에서도 나올 것이냐, 인간의 고유 영역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셀프 컨셔스 할 것이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현재 크게 보수와 진보로 두 바로 갈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더욱 발달시키면 뭐 감정 같은 거는 감정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치면 슬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슬퍼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현대 물리학에서 관찰자라는 것은 그 셀프 컨셔스 인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 물리학은 인식에 관한 걸로 자연히 넘어가겠죠. 예, 그리고 주제가 그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미래 물리학은 인식의 문제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아래에 써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에 있는 법칙을 찾는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써놓은 방향입니다. 미래 물리학은 인식의 법칙을 논할 것이다.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이 고전 물리, 현대 물리, 그 다음에 인식에 관한 인식의 물리, 미래 물리학의 영향인데, 관찰자는 뭐 이런 이제 물체가 다 관찰자고, 우리가 지적인 활동이 다,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물체의 것이다 말이죠. 사물의 것이에요. 우리는 뭘 많이 외웠다든가, 뭘 잘 계산했다든가, 뭐 이런 걸 앞으로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머리 좋다는 걸 자랑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곧 지나요. 머리 좋은 건 AI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미래의 문제예요. 미래의 과제고. 여기가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녀를 두거나 여기는 손자를 두거나 하시면 이 지식을 많이 배우는 방향의 현재의 현대의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걔는 미래를 적응하지 못해요. 걔는 이 AI한테는 못 당하니까 그거 아니고 인식자로서의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뭐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인식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리학과 물리학이 통합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 이거죠. 그 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더욱 발달시키면 뭐 감정 같은 거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지면 슬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슬퍼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현대 물리학에서 관찰자라는 것은 그 셀프 컨시언스 인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물리학은 인식에 관한 걸로 자연히 넘어가겠죠. 그리고 주제가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미래 물리학은 인식의 문제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아래에서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에 있는 법칙을 찾는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써놓은 방향입니다. 미래 물리학은 인식의 법칙을 논할 것이다.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이 고전 물리, 현대 물리, 그 다음에 인식에 관한 인식의 물리, 미래 물리학의 영향인데 관찰자는 뭐 이런 이제 물체가 다 관찰자고 우리가 지적인 활동이 다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물체의 것이다 말이죠. 사물의 것이에요. 우리는 뭘 많이 외웠다든가 뭘 잘 계산했다든가 뭐 이런 걸 앞으로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머리 좋다는 걸 자랑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곧 지나요. 머리 좋은 건 AI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미래의 문제예요. 미래의 과제고. 여기가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녀를 두거나 여기는 손자를 두거나 하시면 이 지식을 많이 배우는 방향의 현재의 현대의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걔는 미래를 적응하지 못해요. 걔는 이 AI한테는 못 당하니까 그거 아니고 인식자로서의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뭐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인식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리학과 물리학이 통합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 이거죠. 그 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sciousness 인식 혹은 의식
이 문제가 이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눴던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하나로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자연과학의 법칙 하면 그냥 딱 있어가지고 인간하고는 관계없이 자연과학의 객관적인 법칙 있는 것, 이런 시대는 지났죠. 그러면 미래에는 이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를 생각한다. 이거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거예요. AI는.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게 등장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디서 가서 물어보느냐. 아까 여기도 두 파가 있듯이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듯이 여기에 대한 답은 어디 가서 얻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제가 느끼게 한 것은 대승기신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말하면 불교에 있고 혹은 유식하게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는 것은 크게 1심, 2문,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심이라는 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마음, 한 마음이죠. 대승기신론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대승기신론의 앞 오늘 보면은 이 전체 책의 요지하고 딱 나옵니다. 일장 해당하는 거죠. 일장은 그 한마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다 만든 건데, 그 한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어디에 있는 마음이냐, 부처님의 마음이냐,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입니다. 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 일체 현성과 그 본원을 다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옛날부터 우리 부처님이나 우리 조사들께서 다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중생이 그 부처다, 내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좁은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 성품,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한 마음에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 우리의 가장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든가 이런 의식적인 모든 활동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근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본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든 부처든 다 근본에 바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근본 마음에서 두 개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하나는 심생멸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하죠. 심진여문은 그 마음의 본질에 관한 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짧게 써 있어요. 대승기신론에도. 이거는 분별심이 없고 주관과 객관이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품 보통 설명을 보면 이 심진여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책이나 논서에 비해서 대승기신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심생멸문이 자세히 써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심생멸문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 현 자연 현상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순서로 그걸 잘 써놨어요. 그래서 심생멸문은 세계의 모든 현상, 우리 경험 세계의 기원과 성질에 대해서 논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대부분의 내용은 심생멸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심생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아홉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세 가지의 아주 미세한 세밀한 거하고 여섯 가지의 이제 거친 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려져서 세상 만물이 보이고 그러는 것인데, 처음에 3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6단계가 거치는데, 처음 3단계가 이제 문명 업상,
능견상, 경계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이 의식에 관한 관점으로 써놓으면 업식, 전식, 현식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상으로 보면 지상, 상속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으로 보면 지식, 상속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우리가 이제 아홉 개 중에 다섯 개가 중요한 단계인데, 이것이 대승기신론에 자세히 써 있어요. 대부분이 이거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세계 기원, 저는 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물리학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 세상 기원은 뭐예요?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세상이 벌어졌다. 그죠? 예. 그거 전혀 관계없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150억 년 전에 뭐 하고 이런 거는 일종의 현대 신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 시대의 신화다. 뭐 그리스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시대의 과학이에요. 지금 보면 어처구니없는 얘기지만 그 시대의 과학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세계를 이해했어요. 현대에는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대폭발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현대적 신화에 불과하고 이 부처님의 말씀에 바탕한 대승기신을 이것이 실제로 세상에 일어남을 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첫째, 무명업상입니다. 식으로 본 업식이고, 이 세상이 고요하고 적적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물리학자로서의 저의 관심사고 여러분도 이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기원,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표현도 틀린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거예요. 그런 상황. 없다라는 말도 틀린. 그런데 우리의 무명의 마음이 동하여, 이 동한다는 동한다는 이 단어가 한자로 써놓은 게 업입니다. 원래 뭐 그 산스크리트 말로는 카르마라고 그러는 건데, 이 업, 카르마, 이게 이제 움직임이거든요, 동. 마음이 동해서 세계가 기원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없다는 말도 없는 그런 것인데, 분명히 마음이 동해서 일어난다. 여기 굉장히 깨치기 전에 알지 못하겠죠, 우리들은.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생기느냐. 우리들은 고전 물리학이나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세상이 있으니까 관찰하는 거죠. 세상이 없는데 우리가 뭐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능견상, 인식 주체가 제일 먼저 생기는 거예요. 문명업상에 통해서 인식 주체가 생기고, 인식 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현상. 거울 앞에 나타나서 나타난다. 주체 앞에. 그래서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거는 저도 잘 이해 못해요. 왜? 제가 이게 저도 화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인식 주체 주관이 성립함으로써 그것에 대응해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 현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인식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으니까 이제 인식 대상을 분별을 하잖아요. 크고 작고. 있고 없고 분별하는 분별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죠. 이 1, 2, 3이 이제 이 아주 근본적인 건데 1, 2, 3은 알기가 어렵죠. 우리가 깨치기 전에는 알죠. 4번부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는 분별식. 우리가 우리의 그 두뇌 작용을 잘 보면 찰나찰나라고 이렇게 탁탁 영화 필름처럼 탁탁 커트가 되어 있습니다. 찰나로.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스마트폰 보면
움직이면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뭐가? 근데 사실은 그거 잘 보면 연속이 아니거든요. 탁탁 커트로 되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그걸 연속적으로 보게 하는 그게 뭐냐? 상속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셨죠? 영화나 이런 게 다 옛날에는 다 필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필름을 보면 필름이 한 컷, 두 컷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싹 돌리면 이게 연속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게 우리 머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상속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니까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쉽죠. 이해가 가죠? 1, 2, 3은 저도 화두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화두를 깨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이거냐. 제가 가장 놀랍게 생각한 기승론이 있고 가장 놀랍게 인식 주체가 먼저고 대상은 그 다음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의 기본 철학이 삼계 허위 유심 소작이죠. 이 삼계가 다 사실은 우리가 만든 상이고 뭐가 이렇게 계속 존재해서 움직인다. 이거 자세히 보면 인간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찰나찰나 정지된 것들인데 움직이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1년 미생전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항상 1년 미생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게 선 공부하시거나 하면 이거 듣지 않으십니까? 1년 미생전. 내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라는 질문을 하기 그 전, 그 질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전. 그때는 주관과 객관이 미분되고 여기서 주관과 자연현상이 나타나도록 갈라지는 것인데 이 상황을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야죠. 이제 이 대승기신으로서는 철학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식의 법칙에서 관찰의 법칙, 현상의 법칙으로 나뉩니다. 인식의 법칙이 가장 포괄적인 최상위 법칙이 될 것이다. 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지적 능력, 분별식 이런 거는 물질적 특성입니다. 우리 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신경계. 이 신경계가 하는 일은 대부분은 이 AI가 이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식의 하위예요. 우리 과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경이 정신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질의 습성이고 인간은 물질 이상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심성이든지 부처님의 성품이든지 자기의 성품이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세계보다 상위 질서, AI보다 상위 질서이고 물질적 세계를 포괄하고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AI가 엄청 이제 강력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AI를 위해서 지배하려면은 우리가 이 자성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AI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성을 찾으면 뭐 해야 돼요? 수행을 하셔야 되죠. 앞으로 수행의 시대가 된다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수행은 뭐가 어느 종교가 최고예요? 예? 명상, 좌선, 불교가 최고죠? 예? 지금까지 나온 종교 중에 불교가 최고 아니에요? 그 점에서는 가장 많은 앞으로는 어느 종교가 최고 종교 되겠어요? 불교입니다. 이건 이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틀림없어요. AI가 이제 좀 더 위세를 부리면 이제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수행자라는 게 중요하고 미래 물리학에 관해서 대승기신론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오음이 다섯 개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색이고 네 개가 심입니다. 오음의 색과 심을 추구해 보는데 육진 경계 우리 앞에 눈에 보는 현상이 필경 생각할 만한 모양이 없으며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서 시방으로 찾아도 끝내 찾을 수가 없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자를 찾아서 소립자를 찾아서 쿼크를 지나서 도가니가 오리무중되어 버렸다 그 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 찾다 이제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게 원유대사님이 이게 해설을 제가 올리는 건데 그러면 물질만 못 찾는 게 아니라 아마 마음이 그 근본인가 보다고 마음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도 못 찾는다고 써 있죠. 찾는 행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근본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찾으면 구하면 라고 표현을 쓰지만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가 이제 우리 수행의 포인트죠. 참선의 포인트고 연불의 포인트입니다. 찾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찾으면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이 세상에 벌려졌기 때문에 뭘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이걸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오음의 색과 심을 추구해보건대 라고 한 것은 색음을 색이라고 나머지 넷은 심이라는 것이다. 각각 해석하는 중에 먼저 색관을 해석하였으니 모든 색을 부러뜨려 극미리까지 되어도 연구할 수 없으며 이게 현대 물리학에 부딪힌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자까지 깨뜨리고 소립자까지 깨뜨려서 더 깨뜨리고 더 깨뜨려서 극미까지 가더라도 연구할 수가 없다. 1980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에 비슷합니다. 우리가 소립자, 쿼크 뭐 깨뜨리고 깨뜨리다가 더 이상 지금 깨뜨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 상황에 온 거예요. 네, 마음을 떠난 밖에는 생각할 만한 상이 없기 때문에 육진이 필경 무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무념이다. 마음 밖에 색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립자나 뭐 이런 것에 근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색을 찾을 수 없다. 우리 마음에서 이게 나왔다 해가지고 마음속에 가서 찾으려고도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원효 스님의 기술은 소에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기신론의 원문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미래 물리학, 소립자 물리학의 미래 원유의 해석을 따른다면 물질의 근본을 알기 위해 물질을 계속 쪼개 나가는 일은 아무리 오래 한들 자연의 궁극적 원리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제가 이 대승기신론에서 얻은 물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없으면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과 물리학이 만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물질 일원론, 유물론이죠. 뭐 그런 데에 집착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도달할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구나 흔히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답은 이 제 책에 써 있습니다. 써 있고 그런데 보시고 나서도 또 같은 질문 또 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인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물리학을 배우면 그 정도 틀은 쉽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질문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뭘 질문하면 부처님 대답 안 하신 것들 많죠? 한심하니까. 초등학생이 상대론에서 대해서 뭐 물으면 어떻게 되셨어요? 대학생이. 답할 수 없죠? 초등학생에 맞춰서 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나온 질문은, 이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질문들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바탕하면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물리학을 안 배운 사람은 다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고 다 같은 거예요. 다 그러십니다. 물리학을 배우시면 이 질문을 안 하십니다. 이건 질문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화두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세요. 우리의 질문은 항상 우리의 경험의 바탕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극히 제한된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화두선이나 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적인 질문을 떠나야 되거든요. 개념적인 질문을 떠나야 돼요. 어디에 답변이 됐나요? 모르겠네요. 이거 견분이 주관이고요. 상분이 대상에 관한 거거든요.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유식하, 아까 귀신론 유식학 쪽에서는 주관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 객관이 나타나는 거라고 된 건데, 이때는 아직 분별지가 나타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찰의 법칙은 지상 이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면 4, 5 단계 이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찰자에 관한 거는. 그래서 차원이 유식학 쪽은 좀 더 높은 차원이고, 저도 잘 모르는 차원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관찰자에 관한 그 아래 차원이기 때문에, 관찰에 관한 거는 우리가 다 모든 걸 분별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신 분 혹시. 그러니까 예, 수준이 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얘기가. 두 번째 질문은,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관찰자로 인식자만 상정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을 현대 물리학의 정통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정통 해석. 이 정통 해석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이고요. 이 해석 외에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정통 해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자 물리학을 만든 분 두 분을 대표로 들면 하이젠버그, 슈레딩건데, 하이젠버그가 만든 게 코펜하겐 해석이고, 슈레딩거는 이 코펜하겐 해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찬성하지 않고, 그만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관한 철학적 해석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생님께서 하나 원하시면 만드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다양해요. 온갖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권위를 둘 수는 없고, 물리학자들이 현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물리학 교과서는 코펜하겐 해석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과학 철학의 영역이고, 과학 철학은 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그 마음 하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단계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마음이고, 생각 계산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부르고 다 그러는데, 그걸 다 세분을 한다면 아마 마음의 가장 심층이고 그 심층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이,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성과 마음의 관계를.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불성에 해당하고 우리가 또는 뭐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대승기신으로 하면 일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에 하는 거고, 인식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우리가 뭘 안다는 게 뭐냐, 그거에 관한 거냐, 알매 관한 거거든요. 암. 근데 알매, 이제 예전에 우리들이 이 지적인 활동, 분별해서 지적인 활동을 이제 알미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봐서는 AI도 우리와 똑같은 지적인 활동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그걸 지적인 활동이란 뭐냐, 계산한다, 그림을 그린다, 문장을 쓴다, 이런 게 지적인 활동이에요.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인 활동이잖아요. 그 지적인 활동을 넘어선 것, 그걸 뭐라고 할 거냐, 그게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셀프 컨셔스니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했네. 자기가 이걸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리면은 이 견분에 가까운 쪽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쪽에. 그래서 저도 불확실한데, 이 성품이라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이고, 예, 거기서 어떤 이유로 주관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견분. 예. 그 이하로 나타나는 게 점점 이제 현상계까지 이제 벌려진다. 조금 명확진 않지만 대충 그 정도로
대답하게 되겠습니다. 아, 미래 물리학이 할 일,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우주가. 그럼 현대 물리학은 빅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다. 미래 물리학은 뭐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분별도 없는 거기서 이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이거 하고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한결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 선사 조사나 고승은 그 1년 미생전에서 이 세계가 벌어지는 걸 아는데 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이문으로 나눴는데 오늘 이 구상의 아홉 가지 상에 관한 거는 심생멸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것의 기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심진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진여문은 이 아홉 가지 상 우리가 안다든가 뭐 주체가 있다든가 객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떠난 것이죠. 그런 걸 떠나가면서 그런 것의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든가 뭐 분석을 한다든가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떠난 세계예요. 이 세계는 우리가 깨쳐야만 갈 수 있는 세계고 그 세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를 딱 어느 순간에 최초의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믿음, 신앙과 수행에서 이게 신앙과 수행이 두 바퀴와 같은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바탕해서 이 우주 만유에 진리가 있다. 성품, 그 성품에 의해서 우주 만유도 나타났고 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마음에서 착 우러나오면 좋은데 잘 안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러나오려면은 우리가 이 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서 혹은 연불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다 그 아까 그 아홉 가지 상에 의하면 우리가 지상이라는 거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비우고 올라가야만 참된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신앙은 진리를 신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건데 그 진리라는 것이 성품이기도 하고 나를 나타나게 한 근본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 나를 나타내는 근본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뭐 머리로 외우는 거 이런 거는 다 무효죠. 사실은 머리로 외우고 머리로 이해하면 다 무효란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비상하게 모든 팔만대장을 다 외웠어도 그건 다 무효입니다. 근본이 그걸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실은. 그래서 그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를 없애는 거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없앨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어떻게 커지느냐. 참선에 의해서 된다. 그럼 자기 생각을 다 없으면 그러면 내가 그냥 이 무정물처럼 돼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죠. 이 세상을 다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걸 다 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가면 그 진리의 세계를 체험 진리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없이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로 그 진리의 근본 세계에 그냥 바로 갈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수행을 하면 그런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는 보여주셨잖아요. 부처님이나 누구나 갈 수 있다. 네.
그 별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건데 자기의 뭐를 비우는 거냐. 그게 또 자기의 뭐를 비우는 거지 어렵죠. 네. 예. 수학이라는 건 뭐냐. 수학의 철학. 예. 그래서 이 칸트나 이 고전물리학에서는 이제 칸트가 이 세상에 불교의 최고의 진리가 뭐냐. 1번이 수학입니다. 예. 수학적 진리는 불교입니다. 두 번째가 뉴턴의 법칙에서요. 시공학에서. 뉴턴의 법칙은 깨졌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지만 아직도 수학적 진리가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서 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게 그들의 정리죠. 수학적 정리는 완전한 게 없다.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수학적 진리는 불완전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리학이 성립하는 그 표현 방법이 수학인데 수학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진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우선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깊은 질문과 이 수학의 기원과 궁극적 우리가 깨치고자 하는 것하고 이 관계가 뭐냐? 이거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선사나 뭐 이런 높은 조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모르죠. 그거는 우리 윤 교수님 포교 열심히 하시니까 훌륭하시니까 플러스 그것도 좀 깨치세요. 그 질문을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 궁극적인 질문이죠. 물리학이나 수학이 근본적인 진리냐. 그런 진리. 저도 궁금해요.